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3분 거리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장기간 인상 없는 임대료지만 역세권 상업지라는 이점과 주변 개발사업 등을 볼 때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시세차익 나오는 건물이라 생각됩니다. 주차난 심각한 지역에 바로 길 건너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과 가시성 좋은 코너 건물이라는 임차 구성에 따른 장점을 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유공원으로 향하는 초입길에 있으며 재물포 고등학교와 인일여고 그리고 학생문화회관이 주변에 있어 임차 구성만 잘 하신다면 임대 수익의 증가는 충분해 보이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주거가 약해 보이는 단점이 있는 지역이지만 주변으로 4천여 세대의 재개발 단지가 진행 중이어서 주거 부분도 충분히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건설회사에서 재건축을 목적으로 일대 건물들의 매수를 추진한 적도 있으나 명도 문제로 인해 포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지가 상승 충분한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422.6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 면적 273.27제곱미터, 연면적 997.81제곱미터로 1986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으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66만 4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23억 2천만원입니다. 1층은 4개의 상가로 되어 있지만 3명의 임차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각각 1개씩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 9,500만원 들어있으며 월 390만원 나오는 것으로 연수익 4,74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에 따른 접근보다는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건물로 보여지며 임차 재구성 시 월 600만원의 수익 가능해 보이는 건물이라는 점과 노후된 건물이지만 아무런 문제없는 상태이나 옆에 건물과 합벽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